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배나셀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 정동원, 미스터트롯 멤버들과 불화설 해명. 정동원이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탑6 막내로 삼촌 형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미스터트롯 탑6 멤버들과 찍은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정동원은 이렇게 형제처럼 지내고 있는 우리 모습에 오해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원이가 직접 말씀드리려고요. 저는 삼촌 형들의 사랑과 보살핌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항상 즐겁게 해주고 힘이 나게 합니다. 저 동원이 앞으로도 삼촌 형들이랑 즐겁고 행복하게 미스터트롯 활동할 거예요 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 달렸습니다. 미스터트롯 멤버들 모르는 사람들인가 보네요. 그분들은 절대 실수할 분들이 아니죠. 동원군과 얼마나 잘 지내는데요. 임영웅님이 외롭게 자라서 같은 처지의 동원이를 동생처럼 아끼고 챙겨주던데 두 사람의 케미만 보면 절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시기 질투도 가지가지다. 어쩜 그럴까. 잘 지내고 있는 모습도 너무 아름다운데 하다하다 어린 동원님과 까지 엮어서 깎아 내리는군요. 정동원 바라보는 형들 눈빛만 봐도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민호 삼촌하고 영탁 삼촌이 찐 조카처럼 잘해주던데 정말 앞으로들 너무하네요. 정동원이 오죽했으면 SNS에 글까지 썼을까. 그만 좀 괴롭히세요.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동료들 끼리 사이 안 좋은 사람 있나요? 이상한 루머 퍼뜨리지 마세요 라고 아이디 서지영 이지의 이상인 우창님이 받으셨습니다. 이분들은 정말로 절친이죠.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제가 직접 사랑의 콜센터 제작진 중 한 분을 제가 또 알아서 연락을 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면서 웃더라고요. 실제로 대기실에 있을 때 장난도 많이 치고 서로 챙겨주기 바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정동원 호적으로 넣는 거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대나시아 댓글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